그동안의 여행은 잊어라. 새로운 여행이 온다. 걷고 뛰며 쓰레기를 줍고 바다 속으로 풍덩. 여행을 즐기며 지구도 깨끗하게. 보람 있는 여행 다시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 반드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여행 지금 만나봐요. 서귀포 도심 한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랩포츠와 환경이 만나는 특별한 여행 참가자들입니다. 팀원들끼랑 같이 걸으면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중간에 뭐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하면은 더 우리 팀원들끼리 더 끈끈해지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제주의 어떤 환경과 혼자 조금 이렇게 환경을 보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서귀포 CCC 여행도 하며 환경도 지키는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200여 명이 넘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고 해요. 자, 탄소 제로, 플라스틱 제로, 쓰레기 제로. 100% 이 쓰레기가 모두가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그리고 최대한의 뭔가 희망을 담아가지고 0에 수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과 작은 실천은 분명히 하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함께 모이신 거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쓰레기 제로, 2020 제로를 외쳐봐! 파이팅 넘치는 외침과 함께 출발했는데요. 있는 그대로의 서귀포를 바라보고 그곳을 온전한 모습으로 지켜주기.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가 서귀포시 올레길 코스를 차 대신 걷거나 뛰면서 탄소 제로를 실천을 하고 그리고 제주 바다에 도착했을 때는 청정 제주 바다를 감상을 하되 혹시 쓰레기가 보인다면 쓰레기를 수거를 하며 제주 바다의 쓰레기 제로를 추구하고자 이제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run and walk. 가볍게 걷거나 뛰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바라보기입니다. 가볍게 출발한 여행. 이 길 끝에 참가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제주까지 와서 이렇게 좋은 취지의 행사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설레요. 제주도에 있으면서도 이런 행사들을 많이 좀 참여를 못해가지고 그냥 달리기는 좋아해서 많이 좀 달리는데 좀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그런 이제 플로깅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좀 참가하게 됐어요. 먼데이! 화이팅! 화이팅! 차가 아닌 걷는 속도로 내 눈높이로 바라본 제주의 풍경은 더 생생하게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폭염도 아랑곳 없이 아직까진 꽤 괜찮아 보이네요.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여름의 제주 풍경은 그대로 환상입니다. 헐레벌떡 뛰어오는 이유는 바로 이 음료수. 그런데 이 음료수에도 친환경 코드가 숨겨 있습니다. 마시고 그다음에 열었다가 닫고 이렇게 하면 다시 드실 수 있습니다. 아, 드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예. 제 이제 자다가 또 드시고. 아, 예. 먹고 남은 음료도 걱정 없는 개폐식 음료 마개입니다. 아, 얼마나 시원할까요? 조금 힘든데 제주도가 이거구나. 이게 제주도구나. 제주도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과 물과 바람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제주도의 아름다움이다. 걷느라 엄청 덥고 힘들었을 텐데 언제 그랬냐는 듯 벌써 원기 회복? 중간중간 미션이 있는데요. 인증샷 올리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 배경으로 사진 찍어 올리는 거야. 미션하면 막 상품권 준대, 상품 준대요. 재밌는 거 뭐 그래가지고 하고 있어요.
다섯 명! 다섯 명!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여행에 미션 수행으로 텐션과 재미를 올렸습니다. 아유, 엄청 좋아하시네요. 미션 안에 들어 마지막 최종 단계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걸 목표로 왔거든요. 미션이 없었으면 굉장히 더운 길에 힘들게 걸어왔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함께하는 미션, 혼자 하는 미션 그런 것들 주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또 서로 교환도 하고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몇 시간이 흘렀을까? 이제 거의 목적지에 온 것 같은데요. 그곳엔 꿀맛 같은 점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땀도 많이 흘렸으니 맵고 진하게. 안 먹어봐도 알 것 같은 그 맛, 얼마나 맛있을까요? 쉬는 시간 뒤 바로 이어지는 플로깅 타임. 집게와 종량제 봉투를 받아들고 구석구석 누빕니다. 보물찾기도 아닌데 생각지 않은 쓰레기들도 나오고요. 곳곳에서 쓰레기들이 참 많습니다. 작은 것도 꼼꼼하게 놓치지 않네요. 너무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 우리가 저는 제주 살고 있는데 그래도 주변에 깨끗해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 좋은데요. 땀 충분히 흘릴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의미를 듣는 거지 힘든 여행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편 이곳은 서귀포 위미항인데요. 또 다른 팀이 바다 입수 준비가 한창입니다. 바닷속 정화 활동을 할 플로빙 팀입니다. 네, 김가인이 8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8조.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드는데요. 물놀이 유혹은 잠시 밀쳐두고 깊은 물속으로 직진합니다. 바다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곳곳에 온갖 쓰레기가 가득한데요. 쾌그물과 낚싯줄, 생활 쓰레기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곳이 정말 청정 제주 바다 맞나요? 그런데 다른 조로 이동하셨습니다. 최유진님, 혹시 주변 일행 중에 잠시 동안 걷어들인 게 이 정도입니다. 상상 초월하는 바닷속 쓰레기 모습. 정말 충격적인데요. 여러 생물의 보금자리인 우리 바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서 물속에는 바닥에 쓰레기들이 많이 깔려있고요. 시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사람들이랑 같이 동참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생활 속에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직접 체험하고 버리지 않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네. 평소에보다 조금 더 제가 환경을 더 생각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지구를 살린다는 거에 대해서. 제주를 다르게 여행하기. 걷고 뛰며 있는 그대로의 제주를 만나고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실천하고 고민한 시간이었는데요. 자연에 피해 주지 않고 지역을 존중하며 스스로 행복해지는 이런 여행. 앞으로도 쭉 계속 가요.